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.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할까? 당연히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내가 카지노에서 했던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. 부자 될 국가, 부자 될 산업, 부자 될 기업과 함께 부자가 됩니다. 망할 국가와 없어진 산업, 쇠퇴할 기업과 함께하면 가난해집니다. 그럼 부자가 될 기업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. 자녀가 구글, 아마존 같은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희망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어지간해선 쉽지 않습니다. 둘째, 채권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. 이자도 따박따박 받고 원금도 제때 회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런데 부자 기업들은 워낙 우량해서 돈 빌릴 필요도 없고 이자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. 셋째, 그 기업의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. 부자 기업과 거래한다면 같이 잘 나갈 것이고 돈 떼일까 걱정도 안 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런 기업과 사업할 기회를 잡기도 어렵고 사업을 직접 해야 하니 만만치 않습니다. 넷째,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.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.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당연히 부자 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. 내 꿈을 대신 실현해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. 큰 돈이 없어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게다가 고맙게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줍니다. 온라인 유통을 하고 싶어 아마존 주식을 사면 세계적인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나 대신 자면서도 사업 고민을 해줍니다. 나의 꿈을 이뤄주고 내 재산을 키워주니 주식은 참으로 지혜로운 투자 수단입니다. 중국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영악할 정도로 돈 버는 방법을 잘 압니다. 그들이 원하는 돈 버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수후수입. 자면서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. 둘째, 피동수입. 남들이 대신 벌어주는 것입니다. 셋째, 개통수입.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.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매일같이 업고 다닐 것 같습니다. 그 업고 다닐 이가 바로 주식입니다. 내가 잘 때도, 놀고 있어도, 신경 안 써도 편안하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